총장님. 네, 의원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당시 질병청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국감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가 국감 현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사 결과가 불충분해서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변명을 했어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근데 정작 이거 질병청 공식 입장입니다. 질병청은 연구과제 최종 평가 결과 우수 판정을 내려요. 우수한 보고서라면서 왜 숨기고 왜 활용을 안 한 것인지를 떠나서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이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다, 미흡하다,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로 비공개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보고서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파악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그때 질의 주신 다음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5월달에 파악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됐어요? 국조실하고 복지부의 그 실무진한테 이메일로 전달이 됐습니다. 국조실에 보고됐다는 거죠? 구조로는 짧게 좀 답변 않았습니다. 예. 질병청은 지난해 7월 22일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자,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주재를 했었어요. 그 회의 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국무조정실장이 공식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총리가 몰랐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또 한덕수 총리는 주례회동 통해서 매주 1회 윤석열 대통령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관례적으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배석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기관별 역할 재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의뢰로 진행이 됐는데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활용은커녕 덮기에 급급한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특히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랑 입장이 같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하던 대로 하고 있다. 다를 바가 없다. 왜 확실히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조경 장관님. 네. 복지부 해당 보고서 언제 파악했습니까? 제가 그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파악했는지 모르세요? 아, 그때 이제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받았다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에 연구 용역 요청하고요. 다시 복지부가 질병청에 의뢰를 하죠. 네. 근데 복지부는 본위원 지적 전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질병청에 맡겼으니 끝이라는 건지 뭔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복지부가 질병청에 보낸 겁니다. 이 공문. 복지부가 질병청에 보낸 거예요. 공문이 뭐냐면 연구 추진 요청을 하는 공문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재배정으로 연구 용역 추진을 요청한다고 해놨어요. 근데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질병청에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총 필요한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복지부가 4천만 원을 재배정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밑에 쳐진 부분 보시면요. 볼드체로 써놨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연구자 선정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질병청 이렇게 쭉 간 건데 당연히 연구 완료 이후 내용 파악하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지부는 질병청에서 최종 보고서 공유받은 이후에 담당 실무자가 주무관이에요. 상부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면서 이 실무자 핑계를 댑니다.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 예산을 4천만 원이나 배정했고 복지부에서 조속 추진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이게 다 완료되고 나니까 실무자가 판단해서 방치했다는 거예요. 질병청이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는지 여부조차 확인 안 됐다고 하고요. 질병청이 보고했는지
질병청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실무자 주무관한테 다 뒤집어 씌우기로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행정이 이런 겁니까? 차이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이요. 똑같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대응 방향이 뭔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재배정해서까지 편성을 하고 조속 추진도 당부해가면서 연구를 추진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감춥니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생기고 있어요. 관련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십시오. 장관님 진상규명하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게 그 용역 자체가 질병청 주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처리하는 거는 질병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게 왜 언제 받았는지 그게 왜 장관한테 보고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복지부는 지금 질병청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 같은데 질병청장 대답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용역 사업에 대한 그 책임은 발주부처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비공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장까지 보고되지 않고 그냥 국장 수준에서 국장 레벨에서 그때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국감장에서 절대 위증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그때 말씀드렸고 담당 국장이 그때 나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국조실과 복지부의 실무선으로 갔지만 그 이상으로는 보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분 더. 근데 질병청 책임이라고 하신 거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까지 의선까지 갔다는 건 지금 청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진상을 규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선우 의원님께서 그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부분에 대해 따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